안녕하세요, 이고캠프입니다. 오늘은 그리든 시즈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즈닝은 철판 구성으로 된 그리드를 코팅 처리를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팅 처리를 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 뭐 눌러붙거나 뭐 타서 막 긁어내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즈닝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닝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 100% 맞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만의 또 방식으로 또 시즈닝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즈닝 영상은 올쿡에서 나온 그리들입니다. 한 10번 정도 사용했고요. 시즈닝을 이제서 하게 돼서 시즈닝을 하는 김에 시청자님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시즈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즈닝을 하기 전에 시즈닝에 관련돼서 준비물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하고요. 그리고 기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들기름 또는 저처럼 올리브유, 뭐 일반적인 기름들로 다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양파 썰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버너, 일반 버너는 불이 올라오는 부분이 좀 약하고 좁기 때문에 그리드를 전체적으로 면적을 다 달구려면 제가 볼 땐 강연 버너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 버너를 켜기 위해서 이소가스, 이렇게 준비물이 있고요. 네,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강연 버너에 불을 붙이셔서 그리들과 강연 버너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이 그리들을 달궈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들이 달궈진 걸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물방울을 좀 떨어뜨려 놓고요. 그 물방울이 이제 다 증발돼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먼저 올리브유를 준비해 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둘러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그 위에 양파를 같이 올려 주신 이후에 이 양파들을 잡고 같이 전체적으로 팬을 같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오일을 코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름이 전체적으로 잘 도포가 되어 있죠. 양파로 하는 건 처음만 그냥 해 주시면 돼요. 굳이 양파가 아니어도 키친타월 같은 걸로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솔 같은 걸로 발라 주시면서 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력을 이용해서 이제 좀 스며들 때까지 조금 틀어 두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 두 번째는 그냥 오일만 묻혀서 한번 세 번째도 마찬가지 해서 총 6번 정도를 하시면 그리들이 굉장히 기름으로 인해서 코팅이 완벽하게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6번까지 저는 할 건데 하실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일반 기름만 발라주시면서 시즈닝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즈닝을 하신 이후에도 가능하면 그리들에서 사용하실 때는 오일 같은 거 많이 발라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고기 같은 것도 기름기가 좀 많은 고기를 구워 드시면 그 기름으로도 자체 시즈닝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드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즈닝을 자주자주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그리들을 좀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올쿡 그리들을 받자마자 시즈닝 없이 사용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타사 제품에서 그리들을 한번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삼겹살 1회 딱 구워 먹고 그리들이 다 타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돼서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들을 선택하실 때는 그리드 시즈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